2011년에 동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대규모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이 약간 이제 위치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백두산에 있는 이제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를 막 이렇게 활동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큰 논의가 막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 남북 공동 이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우리 쪽에 전문가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유는 저는 이제 물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왜 화산 회담에 갔느냐. 사실 이게 이제 마그마 방이 움직이면 그게 지하수의 온도도 변하고 그게 있는 이 조성 성분도 변하고 동위원소 비율도 변하고 그다음에 수위도 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면 언제 화산이 터져서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정도의 공동 연구 계획을 세우고 회담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진전은 안 되는데 언젠가는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할수 있는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니까 일반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하 공간을 많이 이용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들이 주로 이제 하수관이나 상수관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이 노후화 수명이 이제 이렇게 수명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붕괴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 과학 기술로 조금씩 이런 것들은 극복이 돼갈 겁니다. 지금 그 위험 요소가 많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엔지니어링이 완벽하면 좋은데 꼭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땅 밑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린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워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이나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 침하라든지, 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스관, 전력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력구는 고압 전류가 지나가는 곳이고 가스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집안 변형이 있으면 뒤틀리고 가스 누출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심하게는 이 작은 폭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뭐 지하철 이렇게 이 터널의 벽이 약간 비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은 예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마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또는 뭐 약간의 패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받았던 물은 인위적으로 정수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거의 많은 생수는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정수 과정,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용해되어 있는 광물질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어떤 면에서 약간 고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이제 생활이 발달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이제 선호도가 가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깨끗하냐 아니냐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제 정수 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수 과정이 되게 자연적인 정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질이나 그 광물 어떤 암석의 구성에 따라 각 지역마다
이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치 우리가 와인이 사실 거기에 있는 와인을 결정하는 그 맛을 결정하는 게 그 지방의 물이거든요. 그게 다른 것처럼 물도 이제 약간 맛도 다르고 광물질도 다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과학위원이지만 과학위원은 이제 강연 기획하고 뭐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카오스 재단 6개월간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카오스가 무대 위에서 깨어나는 지식인데 사실 무대에는 연사하고 연사가 준비한 영상만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식을 깨우는 주체는 저는 관객이라고 봅니다. 청중들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호흡하고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지식을 산 지식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과학위원으로서 다시 어떻게 이제 청중들, 소위 그 지식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누어 가져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